있습니다. 아, 나 갑자기. 여자애가? 그죠. 오빠들 입장에서는 여자애가 오히려 좋을지도. 그 제가 뭐 저는 막내 이소연입니다. 21학번이고요. 지금 2학년 재학 중입니다. 아, 그 저는 그 4학년 대표로 나온 멱개성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3학년 황재욱이라고 합니다. 저는 호텔경영학과 조교를 맡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자기소개였던 거 할 때 박수 치면 좀 민망하지 않나요? 근데 듣는 사람 입장으로 할 거 근데 없죠? 박수를 쳐줘야지 그게 딱 끝났 자기소개가 끝났다라는 아, 그나마 아, 마무리가 되죠. 그죠. 그래. 모든 시작엔 끝이 있어야 돼. 나는 박수 그래. 때문에 자기소개를 하기가 싫어. 왜? 왜요? 그럼 좀 그렇다. 나도 자기소개 너 박수 안 치면은 너 계속 얘기해야 돼? 그니까요. 아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안 치면 돼. 아 조용한 분위기가 좋아. 그냥 자기소개 자체가 좀 별로. 좀 무시받는 기분 나지 않아요? 아 아니 그래도 뭐 그래도 뭐 박수가 다르면 좀 다를 수도 있네. 강의실에서 공개 고백때 꽈시시하다 헤어지기. 어떤 생각하시죠? 이게 이어지면 진짜 최악이거든요. 네? 근데 공개 고백을 하면 성공을 했다는 가정이에요. 그건 또 모르는 거죠. 내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당하는 거예요. 아 당하는 거야? 네. 공개 고백을 당한다? 네. 어, 뭐 그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없는데? 막 수업했어요. 이제 교수님이 자 마지막 질문 있나요? 이랬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저 질문 있습니다. 아 나 갑자기. 여자애가? 그죠. 오빠들 입장에서는 여자애가 오히려 좋을지도. 그 제가 뭐 nope. 왜요? 그 상관없을 거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응. 왜요? 그게 남자 여자 생각이 다른 거. 그거에 대해 그럼 얘기해 볼까요? 그래. 좋아요. 너는 싫어? 그러면은 서현 씨는 꽈시시하다 헤어지기를 고르시겠다는 거예요? 더 싫은 게 공개 고백이죠. 어 공개 고백이 그렇게 좀 부담스러운 일인가? 응. 그래? 로망이죠. 고백이라면 그냥 둘이 있을 때 그냥 약간 좀 우리 사귀어 볼까? 약간 이런 설렘이 필요한 건데 공개 고백은. 뭔가 우리의 썸도 없었어. 근데 그냥 고백부터 박아버리니까. 근데 애초에 너가 싫어하는 사람이 공개 고백한 거잖아. 근데 너가 싫어하는 사람이 단둘이 있을 때 고백하는 것도 그래도 그건 정중하게 거절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 공개 고백은 거절 못해. 공개 고백은 좀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막 공개 고백했는데 거절했어. 아 나 싫어 이렇게 하면 애들이 막 뭐 할 수도 있잖아. 좋아. 야, 그래도 공개 고백까지 했는데 왜 하냐. 뭐, 일주일 만났다 헤어져? 그럼 그 사람한테 실례죠. 좋아하는 연예인 있나요? 혹시 남자 배우? 차은우 좋아요. 차은우가 강의실에서 공개 고백을 했어요. 그래도 기분이 나쁠까? 좋지. 결국 외모지 공개 고백이 싫은 게 아니시잖아. 외모지상주의가 아니라 차은우는 공개 고백했는데 싫지 않아요. 공개 고백이 싫은 건 아니죠. 그치.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그 사람이 싫을 뿐이지. 그치. 그쵸. 근데 차은우가 공개 고백한다? 근데 그건 조금 무례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긴 해. 공개 고백? 아 무례하긴 하지. 네. 그러니까 저는 큰 틀에서 갔다고 보는 게 공개 고백이나 꽈시시하다 헤어지는 거나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소문이 나고 는 비슷하다고 보거든. 꽈시시하다 헤어지는 게 왜 나한테요? 꽈시시 해본 적이 없어서 그걸 우리 잘 모르겠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밖에 안 통하잖아. 아니 꽈시시를 애초에 왜 해? 왜요? 오빠는 못하는 거 안 하는 거 생각해보니까 소연이는 꽈시시하다 헤어지기를 볼 수가 없는 상황이네. 왜? 꽈시를 하는 중이니까. 근데 뭐 아무도 모르지 앞날을 또. 당연히 거? 꽈시시하다 헤어져도 잘 지내는 사람들이 있긴 하잖아. 그거는 겉으로만 그런 거지 결국 잘 지낼 순 없어. 저희가 동기 이렇게, 동기 이렇게 그 15명에서 다니는데 한 분이 한 커플이 이제 탄생을 했었어요. 그리고 만나. 둘이 이약 물고 모르는 척해. 불편하거든요. 불편할 수밖에 없어 헤어지면. 불편하긴 하겠죠. 한 달 이상 만나면 바로 불편해. 생일이나 연락하는 거죠. 그래 뭐 한 달이 아니고 그냥 잠깐 만났다 헤어져도 마주치면은 좀 껄끄럽죠. 그래요? 애매꼬름해? 그럼 맞는 얘기인 것 같아.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 그럼 다음 주제. 중요한 주제죠. 꽈시시 네번데 이제 4년 내내 솔로. 꽈시시 네번. 근데 더 낫다? 나 누가 낫다고 말 못하는데. 그럼 이거 1년씩인 거야 그러면? 아니 그건 또 모르는 거죠. 아. 한 학기에 한번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가 낫다고 말은 못 하겠는데 굳이 내가 해서 경험을 해야 된다? 그러면 꽈시시 네 번이 낫다. 오. 그래? 나는 4년 내내 솔로가 더 좋은 거 같아. 현재 4년 내내 솔로이신가요? 4년이 뭐야? 4년이나 됐나? 몇 년인지 빼도 될 거 같은데. N년? N년으로 해? N년 내내 솔로. 출생일로부터. 대학생활 내내 솔로로 하자고. 대학생활 내내? 그냥 내내 솔로네요. 그래도 솔로가 나은 거 같아.
왜요? 혼자 있는 거 좋아하면 솔로로 그것도 있고 왜요? 좀 제약이 많이 생긴다랄까? 사귀면요? 그치 그런 사람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 프리한 뭐하러 만나?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야지 싶어?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아예 신경을 안 쓸 거면 만날 이유가 없지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니라 신경을 쓰는데 너의 자유를 존중해 주는 그죠 근데 그게 안 돼 믿음이 탄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인정? 인정? 그것도 인정? 100%가 아니야 여기 없는 사람 실명을 얘기하면 어떡해 아 편집할 거야 괜찮아 저 혹시 제안 받는 거 좋아하신다고? 아니 그 소리가 아니라 그러면 아까 통금 7시 기숙사 이게 자존심이 세서 얘기를 못하는 거지 여자친구가 몇 시 안에 들어와 이러면 아 진짜 왜 그래 하면서도 들어가는 사람일 거예요 아 맞는 거 같아요 들어가야지 뭐 어떡해 아니요 재욱 씨는 여자친구가 어디 뭐 일찍 들어간다? 알아서 할게 하고 끊고 일찍 들어가 한 시간 한 30분 정도만 더 놀고 들어가는 그런 아, 야, 그런 말을 못할 것 같아. 벌벌 떨 것 같아. 아, 너 어떡하지? 아, 깨끗한 내 기숙사 충 룸메랑 개더러운 내 얼굴 보기 힘든 룸메. 기숙사 충 룸메라는 게 뭔 소리예요? 기숙사에만 계속 있는 거 아니야? 깨끗한데 기숙사에만 계속 있어. 뭔 소리예요, 그게? 그러니까 청소 충. 그러니까 깨끗한데 밖을 안 나가. 충. 깨끗한데 밖을 안 나가는데 근데 얘는 더러운데 아~ 잘 안 들어와, 기숙사 룸메. 동거인이 아 얼굴 보기 싫은 게 아니라 볼 수가 없다고 동거인이 깔끔한데 집순이고 집돌이고 동거인이 더러운데 맨날 노래 인싸 아 근데 당연히 닭전 아니에요? 또 나쁘진 않아 사실 왜요? 더러우면은 치우라고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걔가 어지러운 거 다 제가 치우는 거잖아요 잘 혹시 경험도 잘 치우시는 집 혹시 어이없네 아 이거 혹시 청소 잘 하시나 궁금해서 저 깨끗해요 저 더러운데 기숙사 치우는데 더럽다고 하지 않았어 절대 물어본 거야 그쵸 저는 근데 그러면 깨끗하게 유지한다는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궁금해요 저는 룸메가 기숙사에만 있으면서 청소만 하는 거지 아 그거는 좀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옷 제자리 안 걸어놓고 신발 아무데나 벗어놓고 아 그것까지 뭐라고 하는 거야? 아니 그거는 깨끗하지 않은 거니까 그런데 매일 청소를 해야 되고 막 매일 막 먼지를 닦아야 되고 너가 하는 게 아니라 룸메가 다 해줘 그러면은 좋지 어머니죠 좋은데 그거? 그리고 뭐 다 아무 데나 벗어놔도 다림질 다 해놔가지고 계속 고마우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저 어머니 모르겠어요 무런각지 어머니 난 더러운데 얼굴 보기 힘든 룸메가 날 것 같아 왜요? 오빠가 치울 거예요? 내가 집에만 있을 거 오빠가 치울 거예요? 더러운 거? 형 침대에다 막 과자 부스러기 다 흘리고 주스 흘리고 그러면 어떡할 거야? 막 걸어갔는데 바닥이 막 찐득찐득해 그래 그러면 미치아 가동인데 그러니까 더러운 거지 막 먹고서 안 치워가지고 그래 곰팡이 막 냄새나고 막 그래 어떡해 어떻게 극단적이야? 아니 그 더러운 건 그 정도는 돼야지 저 사람 좀 너무... 저격하는데요? 왜? 뭐가 깨끗한 서현이는 그 더러운데 밖에도 잘 안 나가잖아 저 그만하겠습니다 나 안 했어 더러운 게 너무 근데 극단적이야 그니까요 그럼 깨끗한 그래, 것도 그래. 매일 아침 검사해 그치 그 정도 해야지 다시 이렇게 손톱 이렇게 손톱 파박하고 자른 거야? 이게 자른 거야? 뭐 들어올 때마다 방역하고 들어가야 돼 그치 막 들어오면 이렇게 과자 좀 먹으려고 부스럭대면 하아 한 번 소리 먼저 들려 막 그 술 먹고 와서 피곤해서 아 잠깐 누워있다 씻어야 되는데 계속 막 씻고 누워 침대에도 넉넉게 손에 면봉 갖다 댄 다음에 그거 다 균 몇 마리 있는 조사까지 과학 뭐 일하시는 분이 어디서? 그럼 더러운 사람 바퀴벌레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래도 깨끗한 게 나을 것 같아요 나도 그래. 깨끗한 게 나을 것 같아 근데 확실히 깨끗한 게 극단적으로 갈수록 깨끗한 게 더 낫지 맞아 저 깨끗해서 기분 나쁠 일은 없는데 그치 맞아 더러워서 기분 나쁠 일은 많아 피곤할 뿐이지 네 기분은 안 나쁘지 좀 짜증은 나긴 할 것 같아 신경 안 쓸 것 같아 그냥 앞에는 사실 군대 한 달 같이 살면 뭐라고 써진지 하나도 안 보는데 어떡해 이제 끝이래 안경을 쓰고 다녀 아 좀 못 털었는데 그니까 자 끝! 소주컵 하나 달라니까 고맙습니다 이거까지 따고 있는 거 아니야? 박수치기 시점 이후로 끝난 거예요 선생님 박수치는 거 안 좋아하네 아 근데 박수치는 거 좀 그래 민망해 억지로 띄워주는 거 같잖아 억지로 띄워준다는 얘기 진심으로 한 사람도 있는데 배려해줘 막 그래 그분 다르게 미안하지만 80%가 억지인데 어떡하면 그 오빠가 만약에 상을 받았어 네 그래서 이제 축하의 의미로 아니 끄는 거 아니야? 거기도 살아야 되네 박수를 쳐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호들갑 떨지 마세요 아니 마음속으로 한번 넣어두는 거죠 아 네 그 오빠 졸업식이에요
졸업... 오빠 졸업 이제 막 단상 올라가서 졸업 수여했어요. 억제야? 저희 어머니도 시끄러운 거 안 좋아하세요.